면접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개인별 면접 시간은 제1단계 합격자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된 오전 반, 오후 반 시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큰 스승 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을 복수 지원하여 제1단계 전형에 합격한 경우 큰 스승 인재 전형은 오전 반,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은 오후 반에 배치됩니다. 다음은 면접 시간 및 절차입니다.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 교직 적성, 인성 문항에 대한 발표 자료를 약 10분간 작성합니다. 이후 면접실에 입실, 작성 내용을 발표하고 발표 내용 관련 질의 응답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 관련 질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면접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이나 이는 학과별 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단, 큰 스승 인재 전형은 면접에서 현장 실사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으며 총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수험생은 개인별 면접이 종료되는 즉시 귀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 문항 예시입니다. 교직 적성 인성 문항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 주제나 지원자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토론하는 습관을 기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사회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를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질문은 지원자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묻는 질문들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의미 있게 활동한 사례나 이를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록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평가 항목 및 방법입니다. 면접 평가 항목은 발표 능력, 지적 잠재력, 전공 적합성, 교직 적성 인성, 의지 및 열정이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적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별 A, B, C, D, F의 5개 종합평가 등급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종합적 총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관련 요소를 두루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할 뿐 모든 항목이 우수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항목이 매우 뛰어난 경우 총체적 평가로 높은 종합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평가위원은 3인이며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합니다.